정의가 좀 길죠. 제가 이게 톡을 45분짜리 두 개를 하면 중간에 좀 잠을 깨워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뭐 마술쇼나 뭐 춤이라도 한번 추든가 이래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제가 그런 재주는 없어서 안 될 것 같고요. 좀 졸리시더라도 참고 허벅지를 꼬집어가면서 이렇게 들어봐 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자, 홈블로즈 실린더는 정의는 한 10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정의된 지는. 나세 파이나이트 타임 인베리언트 매니폴드나 이런 거에 파이나이트 타임 인베리언트를 생각을 하다가 그 윈스의 일본의 윈스의 하비로라든가 미국의 가로폴라이디스 루딘 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컨셉이 이제 제시가 됐고요. 구사로프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개념이 이제 정립이 됐는데요.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매핑 클래스 그룹이 이 안으로 인베이드를 하게 됩니다. 매핑 클래스 그룹을 그냥 제너럴라이즈한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정의를 보겠습니다. 매핑 클래스 그룹하고 좀 연관이 있으니까 일단 서피스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G는 지너스고요. K는 바운더리 컴포넌트입니다. K 바운더리 컴포넌트를 갖는 지너스 G 서피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서피스는 픽스가 되어 있는 거고요. 이 서피스를 픽스 시켜 놓은 상태에서 이런 호몰로지들을 생각을 이런 3미니폴드를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뭐 조건들이 있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3미니폴드인데 이제 탑 바운더리가 있고요. 서피스고 바텀 바운더리가 있고요. 자, 이런 M3 3미니폴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의는 좀 테크니컬한데 중요한 거는 이 각각의 바운더리 컴포넌트에서 3미니폴드로 들어가는 인클루전이 호몰로지 레벨에서는 아이스모피즘을 인듀스합니다. 그래서 호몰로지 실린더라고 부르고요. 근데 시그마가 바운드를 갖고 있다는. 예. 근데 그게 또 다시 바운드입니다. 예, 그래서 그게 이 두 번째 테크니컬 이 컨디션이 되겠습니다. 포메이션을 해주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바운더리가 여기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 바운더리는 포인트와이즈하게 포인트 곱하기 인터벌은 다 한 포인트로 아이덴티파이를 시킵니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 이거 바운더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이 두 번째 이 컨디션은, 세 번째 컨디션인가요?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컨디션은 그 서피스의 바운더리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그래서 이 3미니폴드의 바운더리는 그냥 이 탑 서피스하고 바텀 서피스가 되겠습니다. 이 탑 서피스하고 바텀 서피스는 호모모픽하게는 그냥 주어진 시그마하고 똑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마킹이 있습니다. I 플러스 I 마이너스 이런 마킹이 있습니다. 고정되어 있는 호모모픽이 있습니다. 이 시그마에서 바운더리 M으로 가는데 시그마 저기 플러스라는 기호는 아직 안 썼죠. 이 위에 I 플러스 I 마이너스 이런 마킹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3미니폴드는 아니고요. 이 마킹 스트럭처까지 있는 3미니폴드 이제 페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도 중요한 건 역시 호몰로지 컨디션입니다. 같은 그 서피스의 커브드 중인데 바운더리가 있으면 계속 터널로 들어갔고 이제 이렇게 이겼다는 거죠? 예예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그젬플들을 좀 보시면 제가 이거 노테이션을 좀 잘못 선택했는데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운더리를 그냥 한 포인트로 다 줄이는 건 아니고요. 이 바운더리 포인트 곱하기 유닛 인터벌을 한 포인트로 아이덴티파이 시킵니다. 각각의 포인트에 대해서. 그래서 이 노테이션은 좀 잘못됐습니다. 이 바운더리의 각각의 포인트에 대해서 포인트 곱하기 인터벌을 한 포인트로 그냥 아이덴티파이 시킵니다. 자, 그래서 이그젬플을 보면 뭐 가장 간단한 거 예? 그냥 나도 그 호모로지 풀리면 이렇게 쉬니까 안 해도 예, 근데 나중에는 이제 이 바운더리를 호몰로지 걸려? 근데 예, 이것도 호몰로지 실현되면 되는데 제가 이제 나중에 할 때는 이 바운더리 컴포넌트가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이걸 죽이면 안 되는데 제가 죽여버려갖고 어쨌건 뭐 이것도 이그젬플이 되긴 하는데요. 뭐 제일 쉬운 거는 이 fee를 그냥 아이덴티티로 놓고 그냥 프로덕트 서피스 곱하기 i 뭐 이런 걸 생각하시면 그냥 호몰로지 실린더입니다. 그게 가장 간단한 얘기가 되겠죠. 서피스 곱하기 i 클로즈 서피스 곱하기 i 뭐 이런 게 그냥 호몰로지 실린더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렇게 프로덕트 매니폴드가 되면 좋겠는데 그렇게는 안 되고요. 호몰로지컬리는 거의 프로덕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핑 클래스 그룹을 연구할 때는 이 바운더리 컨디션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는 바운더리는 그냥 포인트 와이즈 픽스 된다고 생각을 하겠고요. 또 다른 이그젬플로는 뭐 컨디션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그냥 쉽게 생각해서 낫이 하나 있는데요. 심플 클로즈 컬브가 있습니다. 그럼 벡터 캘큘러스 배웠던 것처럼 서피스를 바운드 하겠죠. 그걸 사이프트 서피스라고 배우는데요. 부르는데요. 그 사이프트 서피스를 튜브로 네이버드를 생각한 다음에 컴플리먼트를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사이프트 서피스가 카피가 두 개 생기고요. 그 카피들 바운더리를 따서 이게 애뉴러스가 하나 이렇게 생깁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생긴 놈도 호몰로지 실린더가 됩니다. 좋은 경우에 대해서는. 그래서 가장 간단한 거는 프로덕트 매니폴드고 두 번째로 간단한 거는 매핑 클래스 그룹 차원에서 생각했을 때 이 디페모르피즘을 이용해서 마킹을 이렇게 주는 거 그리고 낫의 사이트 서피스 컴플리먼트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냥 낫 컴플리먼트를 이용해서 머리리안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도 있는데 뭐 그런 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호몰로지 실린더를 이제 클래시파이하고 연구하는 게 좀 목표인데요. 두 개가 일단 아이스모픽하다는 거는 뭐 아이스모픽하다니까 두 개가 잘 매치가 잘 돼야 된다는 얘기겠죠. 일단 M하고 N은 디페모르픽 해야겠고요. 마킹 스트럭처도 서로 잘 매치가 돼야겠다는 것이 이제 아이스모픽하다는 그 조건이 되겠습니다. 마킹도 잘 이 디페모르픽에 의해서 프리저브가 돼야겠다. 그러면 두 개가 이제 아이스모픽하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아이스모픽 클래스로를 생각할 수 있고요. 아이스모픽으로 잘라서. 자, 근데 아이스몰핀 클래스를 생각하면은 얘가 근데 그룹은 안 되고 모노이드만 됩니다. 인버스가 없어요. 아이덴티티는 뭐가 될까요? 아이덴티티는 여기 있다시피 아까도 프로덕트 매니폴드 ID 곱하기 1, ID 곱하기 1 트리비얼 마킹을 준 프로덕트 매니폴드가 그냥 유닛이 되겠습니다. 아이덴티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프로덕트 아퍼레이션은 모노이드니까 모노이드 아퍼레이션이 필요한데 그냥 스태킹, 쌓아 올리는 게 되겠습니다. 두 개가 있으면 첫 번째 M 놓고 두 번째 N 올려놓고 스태킹하는 게 프로덕트 오퍼레이션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스태킹할 때 쌓아 올릴 때 밑에 있는 거에 탑 바운더리하고 위에 있는 거에 바텀 바운더리가 또 잘 매치가 되게 합해줘야겠죠. 그래서 이게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위에 있는 거에 탑 바운더리하고 밑에 있는 거에 바텀 바운더리가 마킹이 되겠습니다. I 플러스 J 마이너스. 지금 서피스는 하나는 고정되어 있나요? 예, 서피스는 지금 고정되어 있습니다. GK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G하고 K가 주어질 때마다 이 CGK가 생겨나요. 시그마 GK. 예, 시그마 GK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예. 대신에 이제 마킹이 달라짐에 따라서 이 호몰로지 실린더는 이제 달라지니까. 마킹이라는 게 인데 있는 거예요. 예, 마킹이라는 게 이제 시그마 GK에서 I 마이너스하고 I 플러스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또 할 거는 이 호몰로지 실린더를 호몰로지 코보디즘, 앞투 호몰로지 코보디즘으로 이제 연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까 첫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스페이스를 분류할 때 뭐 호모토피 타입, 호메모친 타입, H 코보디즘 뭐 이렇게 많이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H코보디즘이라고 하는 건 호모토피 코보디즘이 되겠죠. 그 호몰로지 코보디즘이라고 하면은 보통은 3미니폴드 두 개를 호몰로지 코보디즘으로 구분한다는 거는 3미니폴드 두 개를 바운드리를 갖는 4미니폴드를 코보디즘이라고 하는데요. 호몰로지 코보디즘이라는 건 역시 또 인클루전으로 인듀스 되는 윗 컴포넌트에서 인클루전으로 인듀스 되는 호모모프즘과 아래 컴포넌트에서 인클루전으로 인듀스 되는 호모모프즘이 다 호몰로지 레벨에서 아이스모프즘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호몰로지 코보디즘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두 개의 호몰로지 실린더가 호몰로지 코보던트하다는 거는 이러한 4미니폴드, 바운더리는 두 개가 되는데요. 또 그 바운더리 컨디션이 좀 테크니컬한 게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냥 바운더리가 M하고 마이너스 N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인클루전 인듀스도 호몰로지 다 아이스모프즘이다. 호몰로지 레벨에서는. 네, 그러면 이 두 개가 호몰로지 코보던트하다고 하겠습니다. H를 따서 G하고 K는 여전히 픽스되어 있고요. G는 S하고 K, 서피스는 픽스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홈올로지 코보디즌 클래스들, 이퀘블런스 클래스들이 되는데요. 이걸 또 다 모아놓으면은 이번엔 그룹이 됩니다. 이건 이제 인버스가 있습니다. 아, 인버스는 뭐냐면은 똑바로 서 있는 걸 그냥 업사이드 다운, 뒤집어 엎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하나는 그대로 두고 뒤집어서 하나 또 쌓으면은 그 가운데는 포미니 폴드를 홈올로지 코보디즌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호몰로지 코보디즘, 호몰로지 실린더 뭐 이런 걸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해보면 서피스를 하나 고정시키고요. 그 서피스 프로덕트 매니폴드 비슷한 악투 호몰로지 서피스 프로덕트인 호몰로지 실린더를 생각하고 3 매니폴드죠. 그 3 매니폴드를 그냥 그 상태대로 아이소모피 클래스로 봐서 뭐 클래시파이 하고 싶기도 하고 또는 좀 위크하게 호몰로지 코보디즘 관계로 좀 위크하게 생각해서 또 호몰로지 코보디즘 그룹을 만들어서 클래시파이 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빅뱅 홈피스 마킹이 하나 있으면은 ID 크로스 1, P 크로스 0 이렇게 해서 마킹을 줬을 때 호몰로지 실린더가 되고 그럼 이런 빅뱅 홈피스에 하나 주어질 때마다 이런 호몰로지 실린더가 하나 나오게 되는데요. 이 맵을 이용하면 매핑 클래스 그룹이 이 CGK 또는 HGK에 각각 임베드한다는 걸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HGK로 임베드한다는 것은 이제 트리비얼한 결과는 아니고요. 이제 그 호몰로지 그 토폴로지에서 지오메트릭 토폴로지 쪽에서 이제 좀 60년대 이제 스톨링이 만든 뭐 투 커넥티드 맵에 대한 일포턴트 코어션트가 이제 뭐 서로 아이소모픽하다 뭐 이런 정리가 있습니다. 그런 좀 정리를 이용해요. 증명을 할 수 있는 것이 되겠고요. 어쨌건 이 매핑 클래스 그룹이 두 개 안으로 다 임베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매핑 클래스 그룹의 제너라이저로 생각하셔도 되고요. 또는 파이널 타입 임베드런트를 공부하기 위해서 저는 이게 생겨났다고 들었는데 이 두 개를 그냥 각각 그 자체로서 연구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럼 문제는 뭐냐면요. 제가 하고 싶은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인데요. 지너스가, 서피스의 지너스가 3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매핑 클래스 그룹이 퍼펙트합니다. 퍼펙트하다는 얘기는 매핑 클래스 그룹은 그룹이죠. 커뮤테이터 서브 그룹을 찾을 수 있겠죠? 커뮤테이터 서브 그룹이 자기 자신하고 같으면 퍼펙트하다고 합니다. 커뮤테이터 서브 그룹이 자기 자신하고 같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아벨리아나이즈 시키면은 자기 나누기 자기니까 빵이 되겠죠. 아벨리아나이즈 시켰을 때 0이 되는 놈을 퍼펙트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핑 클래스 그룹은 지너스가 클 때는 다 퍼펙트 그룹이 되는 것이 이미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걸 좀 제너럴라이즈 시킨 CGK와 HGK, 호몰로지 실린더와 그 호몰로지 코코드진 그룹은 퍼펙트 하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요. 두어 달 전에, 히로시 고다와 사카사이가 G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CG1이 G인피니트로 서젝트 한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이게 사실 조금 제가 잘못 썼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이 CGK의 그 포멀하게 그룹으로 만들었을 때 예, 그놈이 이제 G인피니트로 이제 서젝트 한다는 걸 이제 보였습니다. 예, 그루센드의 방법으로 예, 아벨리아나 그루센드의 방법으로 그룹으로 만들었을 때 그것이 G인피니트로 서젝트 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G의 인피니트 카피의 다이렉트 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증명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썼냐면은 수처드 플로우 호몰로지의 랭크를 이용했습니다. 요즘 그 오즈바스 자부가 이제 히가드 플로우 호몰로지를 만들었는데요. 그 히가드 플로우 호몰로지의 베리언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그 중에 하나가 2006년에 그 안드레아스 유하스가 만든 수처드 플로우 호몰로지가 있는데요. 이 수처드 플로우 호몰로지는 낫 플로우 호몰로지를 스페셜 케이스로 컨테인하고요. 수처드 호몰로지, 수처드 매니폴드, 가바에 의해서 만들어진 수처드 매니폴드에 대한 인베리언트가 되겠습니다. 수처드 매니폴드에 대한 얘기는 자세히는 하지 않겠는데요. 수처드 매니폴드라는 건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이 매니폴드에 대해서 수처라고 불리우는 특별한 스트럭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운더리에 있는 애뉴러스 스트럭처가 더 있습니다. 이 서피스의 바운더리는 심플 클로즈드 커브겠죠. 그래서 그거를 넣으면 이제 바운더리 상의 커브가 될 텐데요. 그 커브 또는 그거를 좀
뚱뚱하게 만든 애뉴러스 스트럭처를 갖고 있는 특별한 그런 스트리밍 폴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쳐드 플로어 호몰로지의 이거는 이제 아벨리안 그룹이 되고요. 이 아벨리안 그룹의 이제 랭크를 봐서 랭크의 엑스포넌트를 랭크를 적절히 잘 이용해가지고 아주 똑똑하게 영리하게 이 호모모프트들을 만들어서 이 G 인피니트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저희 세 명이 이 이제 제 결과에 대해서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데 저희가 이 일을 하게 된 계기가 사실은 이 페이퍼를 보고서 이제 하게 됐습니다. 이 페이퍼가 길지는 않고요. 한 10페이지 정도 되는 페이퍼인데요. 필로소피가 뭐였냐면은 플로우 호몰로지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와이드 마스터로지하고 많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not flow homology will characteristic을 구하면은 알렉산더 플랜메이드 나오고요. 히가드 플로우 호몰로지 플러스 버전을 will characteristic을 취하면은 트라이프 톨전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 히갈드 플로우 호몰로지는 아니지만 코바드 호몰로지의 오일러 캐릭터리스크를 취하면은 또 존스 플룸에 나온다는 게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2006년에 이제 이 수차드 플로우 호몰로지를 유아스가 만든 이후에 그럼 이거 오일러 캐릭터리스크는 뭐냐? 이런 질문이 당연히 주어졌고요. 올해 이 유아스, 라스무센, 프리드 세 사람이 이 수차드 플로우 호몰로지의 오일러 캐릭터리스크, 오일러 캐릭터리스크이 트라이프 뻥 트라이프 펑션이라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그게 뭔가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는 설명을 드리지 않겠는데 그 트라이프 펑션은 트라이프가 그 사이버그 비튼 3미니폴드 인베리언트가 근본적으로 밀러 톨전하고 같다는 걸 이제 증명을 할 때 이용한 그런 물건이 되겠고요. 그래서 어쨌건 그런 식으로 플로우 호몰로지하고 이런 콤비나토리얼 한 오브젝트들 뭐 알렉산더 플루미이라든가 라이드마 솔루션이 깊은 관계가 있는데요. 저희가 그냥 단순히 생각할 때 수쳐드 플로우 호몰로지로 됐다면은 당연히 와이드마이 스토리션으로 돼야 되지 않겠는가. 만약에 클래식화란 와이드마이 스토리션으로 안 되면 트위스트 버전을 써서라도 분명히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 두 사람이 이것은 증명을 했지만 이것은 증명은 못했습니다. CGK가 논트리비얼 아벨리안 코어피션트, Z인피니트를 간다는 걸 증명을 했는데요. 이게 HGK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를 증명을 못했습니다. 증명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쓴 방법이 수처드 플로우 호몰로지를 썼기 때문인데요. 수처드 플로우 호몰로지가 호몰로지 코보디즘에 대해서 어떻게 비헤이브 하는지는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낫 플로우 호몰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펙트럴 시퀀스를 통해서 어떤 종류의 낫 콘코던스, 뭐 호몰로지 코보디즘하고 좀 비슷한 건데요. 나 콘코던스 인베리언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수차드 플로우 호몰로지나 히가드 플로우 호몰로지에 대해서는 이런 호몰로지 코보디즘에 대한 인베리언스, 비헤이비 뭐 이런 게 알려진 게 전혀 없죠. 그래서 뭐 이런 호몰로지 코보디즘 케이스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수가 없었고요. 근데 이 호몰로지 코보디즘 그룹이 퍼펙트하냐는 거는 르빈하고 가로플라디스가 처음 호몰로지 실린더를 만들었을 때부터 굉장히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로 페이퍼에 나와 있는 걸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뭐 익히 지금 쓰고 있는 그런 머신어리들로 충분히 뭐 할 수 있지 않겠냐 싶어서 그냥 생각을 해봤고 그래서 이런 증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First rating number가 0보다 큰 경우 그럼 H1이 0이 아닌 경우 거의 모든 경우죠. 그 경우에 대해서는 GMAD2의 Infinite Copy의 Direct Sum으로 가는 그런 Solution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에는 이 증명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자세히 하나하나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마드2가 되는 이유가 아까 CGK를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 붙이셨다고 예. 그거랑 관련이 없고요. 나중에 그 저희가 라이드마스터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이제 보시면은 조금 예. 거기에 이제 아이디어가 나올 겁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저희가 최근에 맨 마지막 슬라이드 나올 건데 G 인피니트로 가는 솔루션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theorem이 두 개인데요. GMAD2 인피니트로 가는 솔루션이 있고 또 G 인피니트로 가는 솔루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프는 증명은 이 네 단계로 나눠질 건데요. 물론 라이드만 솔루션을 이용합니다. 라이드만 솔루션을 이용할 때 이 페어에 대한 라이드만 솔루션을 이용합니다.
뭐 페어라고 하면은 페어에 대해서 CW 체인 컴프레스를 스트럭처를 줄 수 있겠죠. 렐러티브하게 뭐 체인 컴프레스 렐러티브하게 나올 테고요. 그냥 그 체인 컴프레스에 대해서 라이드마스 솔루션을 구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걸 정의를 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걸 이용해서 CGK에서 G로 가는 호모모프즘을 만듭니다. 이 P는 어떤 그룹 링의 엘리멘트고요. 이 P는 이제 변하는 겁니다. 각각의 P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 거고요. 아, 이 G로 가는 게 이 HGK로 디센드 하지는 않는데요. P가 뭐예요? 이 P는 나중에 나올 건데 그 H1 시그마의 그룹 링의 프라임 엘리멘트입니다. 각각의 셀프 듀얼 프라임 엘리먼트에 대해서 이것들을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인피니트하게 많이 만들 겁니다. P는 인피니트하게 많이 있습니다. 각각의 P에 대해서 이런 걸 만들 거고요. 이게 HDK로 바로 팩터스로 하지는 않지만 DMAD2로 마다업 시켜서 생각하면 팩터스로 하게 되는 걸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0으로 갈지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트리비얼하게 가면은 퍼펙트하지 않다는 걸 지금 보려고 하는데 퍼펙트하지 않다는 건 어떤 아벨리안 그룹으로 가는 호모모피즘이 있다는 걸 보이는 거거든요. 물론 트리비얼하게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넌 트리비얼하게 간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이그네프를 만들겠습니다. 그럼 먼저 마이드마이스 토션을 들여다보면요. 뭐 노테이션은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그마는 이제 GK는 픽스되어 있으니까요. 그냥 시그마로 쓰고 시그마 플러스 마이너스는 이제 I 플러스의 이미지, 그러니까 탑 바운더리, 앞단 바운더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거를 할 때는 나중에 보시면은 이 페어에 대해서는 사실 마킹은 이 상태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쓰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호모모피즘에서 이 I 플러스 인버스를 쓰는데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파이1에서 H1으로 가서 이제 호몰로지 실린더니까 H1은 3-minute pull-down surface하고 isomorphic하고요. 아이스모피즘을 이용해서 surface에 H1으로 가고 이 surface는 지금 여기 있는 놈이거든요. 여기서 이거에 H1으로 갑니다. I 플러스 인버스로 가죠. 그래서 이 H는 원래 픽스된 surface H1으로 딱 지금 픽스가 되겠습니다. H1M에서 H1 sigma 플러스 볼트인가요? 아, 이거는 호몰로지 실린더라서 인클루드 인듀스 호모모피즘이 아이스모피즘입니다. 아, 호몰로지 실린더이기 때문에. 예. 아. 그러니까 아이스모피즘 이용해서 가고 예. 그 다음에 I 플러스 인버스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H는 이 펑크션드 서피스 H1이니까 프리 아벨리안 그룹입니다. H는 파이나이트를 제너레이트 프리 아벨리안 그룹이고요. 그래서 이 GH는 네드리안 UFD가 됩니다. 아까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G, P1, P1 인버스, 따따따, TN, TN 인버스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어션트 필드에 대해서 이게 A시클릭이 됩니다. A시클릭이 되고요. 그래서 라이드와이스 솔루션을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 한 것처럼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마지막에 했던 것처럼 무슨 제너럴 리니어 레프레젠테이션을 이용해서 트위스트를 시키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완전히 클래시컬한 그런 라이드마스 포지션이 되겠습니다. 근데 특별히 앞에서 보시면은 지금 코어션트 필드의 엘리멘트가 되는데요. 사실은 계산을 해보면은 코어션트 필드가 아니고 그냥 그룹 링의 엘리멘트가 됩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이 톨전을 호몰로지 마듈의 오더의 alternating product로 계산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계산을 해보면은 H1만 살아남습니다. 나머지는 다 1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H1은 분자에 있거든요. 분자에 있으니까 그냥 그룹 링의 엘리멘트가 됩니다. 그래서 다루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그룹 링의 엘리멘트입니다. 그러니까 멀티베리어블 노란 폴리메라 링의 엘리멘트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인비리언트가 될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마킹에서 오는 문제가 뭐냐면은 호모모피즘을 만들 건데요. 결론적으로는 이게 이 타우가 멀티플리커티브가 안 된 멀티플리커티브하지가 않습니다. 약간 트위스트가 있습니다. 이 PM은 뭐냐면요. 근본적으로는 I-로 갔다가 I 플러스 인버스로 오는 이런 오토모피즘이 되겠습니다. 밑에 걸로 갔다가 위에 거 인버스로 오는 오토모피즘이 되겠는데요. 불행히도 타우 m 곱하기 n이 타우 n 곱하기 타우 n이 안 되고 타우 n을
이 오토모피즘으로 보낸 거에 곱이 되겠습니다. 저런 트위스트 멀티플리커티브 호모모피즘이 나옵니다. 이거는 필라소피컬리는 와이티드 톨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아시는 분들은 그 랩핑 실린더를 생각을 할 때 랩핑 실린더 두 개를 붙이면 이런 트위스트 멀티플리커티브 호모모피즘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현상과 좀 비슷하고요. 그래서 문제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호모모피즘이 아닌데 여기서 이제 중단을 할 것인가? 호모모피즘을 만들기 위해서 좀 나눕니다. 그룹링을. 그룹링을 이퀴브런스 릴레이션으로 자릅니다. 그래서 이 그룹링은 H가 프리 아벨리안 그룹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요. 그냥 멀티베리어블 노랑 폴리노미얼 C, T1 플러스 마이너스, 뭐 TM 플러스 마이너스의 엘리먼트. 그냥 멀티베리어블 폴리노미얼이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요. 두 개의 폴리노미얼이 이퀴브런트하다는 거는 하나가 다른 하나의 오토모피즘에 의해서 보내줄 수 있으면 이제 두 개가 이퀴브런트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 이퀴브런스 릴레이션을 잘라주면은 아까 오토모피즘 차이만큼 차이가 있었으니까 이제는 두 개가 멀티플리커티브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CGK에서 GH 그룹링을 이 이퀴브런스 릴레이션, 오토모피즘 릴레이션으로 자른 이 그룹으로 가는 호모모피즘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모노이드 호모모피즘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모노이드 호모모피즘 만들었는데요. 일단 이렇게만 만들고 봐도 벌써 뭔가 희망이 이제 보이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커뮤터티브 하니까요. 이게 아벨리안입니다. 멀티플리커티브 그룹으로 봤을 때 이미 아벨리안이기 때문에요. 뭔가 이제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호모모피즘을 더 가서 만들 거냐면요. 이제 이 그룹 링에 프라임 폴리노미얼이 있을 때요. 이제 네더리안 UFD, 유니크 팩토리제이션 도메인이니까요. 그냥 뭐 프라임 엘리먼트 생각할 수 있습니다. 팩토리제이션이 인수분해가 안 되는 놈인 거죠. 인수분해가 안 되는 놈을 이제 갖봤을 때 펑션을 각각의 그 P에 대해서 만듭니다. 어떻게 만드냐면 이게 UFD니까 Q가 하나 주어지면 인수분해를 쫙 합니다. 인수분해를 쫙 하죠. 인수분해를 해서 이 P하고 이퀴블런트 한 게 몇 개나 있나 개수를 셉니다. P하고 이퀴블런트 한 게 몇 개가 있나 개수를 셉니다. 물론 뭐 P가 있으면 P는 세야겠고요. P에 오토모피즘의 이미지가 많이 있겠죠. 올빗에 들어가는 놈들은 다 셉니다. 그럼 이제 파이나이트 넘버가 나오겠죠? 예, 그래서 넘버가 하나 나오고요. 자, 그래서 이런 프라임 폴리노미얼에 대해서 이런 PP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럼 3미니폴드, 호몰로지 실린더 M에 대해서는 그거의 마이드마스 토이션의 PP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3미니폴드가 호몰로지 실린더가 있으면 그게 마이드마스 토이션을 구하고 그 마이드마스 토이션이 이제 그룹인 GH 엘리멘트가 되니까요. 인수분해를 쫙 한 다음에 P하고 이퀴블런트 한 게 몇 개가 있는 셈입니다. 그럼 이게 당연히 호모모피즘이 됩니다. 왜냐면 M하고 N을 곱해놨을 때 타워를 취하면 M의 타워와 N의 타워의 곱인데 그럼 그냥 폴리노미얼 두 개 곱해놓은 거거든요. 그럼 뭐 인수들은 뭐 그냥 늘어나겠죠. 그래서 호모모피즘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두 번째 단계까지는 됐습니다. CGK에서 D로 가는 호모모피즘이 생겼고요. 근데 불행한 것은 지금 이게 HGK로는 팩터스로 하지를 않습니다. HGK로 팩터스로 하려면은 이제 두 개가 호모모피즘 코버던트 할 때 두 개가 같은 값을 가져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지는 않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호몰로지 코버디즘에 대해서 이 토르지안이 어떻게 행동을 하나 이걸 이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호몰로지 실린더 두 개가 있을 때 이게 호몰로지 코버던트 하다면은 두 개의 마이드마스 토르지안이 거의 같은데 차이가 나기를 P하고 P바 인볼루션 그룹 G가 있으면은 H의 엘리먼트가 있으면 H는 H 인버스로 보는 이런 인볼루션을 예, 그룹 링으로 확장한 그 인볼루션에 대해서 P하고 P 바 어떤 P에 대해서 그만큼 곱한 만큼 차이가 생깁니다. 이거는 사실 이 호몰로지 코보디즘이나 나스 콘코던스 쪽에서는 굉장히 클래식한 그런 리절트입니다. 그냥 역시 또 60년대 밀러로 돌아가서 그 듀얼리티 알규먼트를 써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요.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건데요. 뭐 간단하게도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 봤던 그 토르션의 두 가지 성질, 숄트 이젝트 시퀀스가 있을 때 이렇게 곱하기로 표현이 된다는 것과 듀얼러티가 있다는 것, 이 두 개를 이용하면 이것을 쉽게 그냥 몇 줄을 안 되게 그냥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호몰로지 코보디즘에 대해서는 두 개가 차이가 나기를 P하고 P바만큼 차이가 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P를 선택을 할 때요, P하고 P바가 이퀴벌런트한 걸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걸 이제 셀프 듀얼이라고 하는데요, 자기 자신과 인볼루션 취한 게 같은 거를 그냥 취하겠습니다. 뭐 그런 거 많이 있겠죠. 뭐 폴리미알이 멀티비리언 폴리미알을 쫙 있는데요, 플러스 엑스포넌트를 마이너스로 바꿔주고, 마이너스 엑스포넌트는 플러스로 바꿔주고, 그렇게 해서 해도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 얼마든지 많이 보는 식이 있어요. 그런 P만 선택하면, 그런 P만 선택하면 이 P하고 P바는 악투 이퀴벌런스는 사실은 같게 됩니다. P가 두 번 곱혀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두 번 곱혀져 있으니까 마드 2로 내립니다. 마드 2로 내리면은 아까 이 앞에 P, P바, P바는 그냥 0이 되겠죠. 하나, 두 개, 두 개 셌으니까 G마드 2에서는 그냥 0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셀프 듀얼한 P에 대해서는 이 B, P가 HGK를 G마드 2로 봤을 때 팩터 2로 하게 됩니다. 이게 세 번째 단계고요. 그래서 거의 다 됐습니다. 이제 HGK가 G마드 2로 가는 그런 호모모피즘을 만들었는데요. 문제는 이 호모모피즘들이 서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다는 걸 이제 보여야겠죠. 넌트리벌 하다는 것과. 그래서 P들이 셀프 듀얼한 이런 P들이 인피니트하게 많이 있다는 것은 뭐 금방 알 수가 있는데, 대수적으로 저런 P들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하게 이런 호모모피즘을 주는 P들이 인피니트하게 많다는 것은 그냥 듀얼 베이시스를 찾아서 만듭니다. 그래서 그 리얼리제이션 파트가 되겠는데요, 여기는 좀 이제 좀 지오메트릭하게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 이 뒤에 슬라이드를 먼저 보여드리면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MI를 쫙 만들 건데요, I는 이제 뭐 1부터 무한대까지 쫙 가면서 인피니트하게 만들 건데, 토르전이 알렉산더 폴리노미알이 나오게 만들 겁니다. 이 G는 H의 엘리멘트인데 하나 픽스 시킨 겁니다. H의 엘리멘트를 하나 픽스 시킨 다음에 MI의 토르전이, 아 죄송합니다, 이 MI는 그 낫을 이용해서 만들 건데요, 어떤 종류의 낫을 이용해서 MI를 만들 건데, 그럼 낫이 주어지고 매니폴드 만들었을 때 그 매니폴드의 토르전이 원래 낫의 알렉산더 폴리노미알로 나타나도록 만들 겁니다. 낫이 주어지고 매니폴드를 만드는데 그 매니폴드의 토르전이 원래 낫의 알렉산더 폴리노미알로 나타나게 만듭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고 나서 우리가 이거를 좀 구분을 하는 방법을 앞에서 다시 생각할 거고요. 궁극적으로는 이런 식의 듀얼 베이시스를 만들 겁니다. I하고 J 같으면 1, 다르면 0. 이렇게 듀얼 베이시스를 만들어서 리니얼 인디펜던트 하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돌아가서 우리 리얼리제이션 파트를 좀 다시 보면요, 이 그룹 링이 있을 때 폴리노미알 하나를 취했을 때요, 이 폴리노미알의 코어피션트를 다 모아놓습니다. 폴리노미알의 코어피션트를 다 모아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1 더하기 T1 더하기 2T1 T2가 있다. 그럼 1, 1, 2 이렇게 멀티셋으로 모아놓습니다. 1, 1, 2 이렇게 코어피션트들을 중첩되더라도 다 적어놓습니다. 자, 그런 걸 CP라고 하는데요, CP라고 이제 하겠고요. 자, 그러면 낫을 생각하는데 낫의 알렉산더 폴리노미얼들이 이 CP, 이 코어피션트를 다 모아놨을 때 멀티셋으로 봐서 서로 같지 않게 알렉산더 폴리노미얼을 찾습니다. 이건 뭐 지너스 원 낫을 생각해도 뭐 쉽게 찾을 수가 있고요. 코어피션트들의 집합이 서로 다른 알렉산더 폴리노미얼들, 특별히 이리듀서블한 알렉산더 폴리노미얼들을 다 찾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이 낫의 낫의 컴플리먼트를 생각하고요. 이 낫의 컴플리먼트는 K
헤인 제로가 없나신 경우에 이 E0는 그냥 솔리드 토러스가 됩니다. S3 안에 있는 단순한 트리비얼 심플 클로즈 커브의 컴플리먼트를 생각하면 솔리드 토러스가 되고요. 그럼 이 솔리드 토러스의 S1이 이 시그마 크로스 지로 1 이 프로덕트 매니폴드의 어떤 특정 호몰로지 특정 호몰로지 엘리먼트를 레프레젠트하게 찾습니다. 저런 인베딩을 찾습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냥 그려보면요. 자, 기본적으로 프로덕트에서 시작합니다. G가 지너스, G가 뭐냐? 레프레젠팅 G. 아, 제가 이거 노테이션을 좀 잘못 선택했는데 이거는 그냥 특정 H1 시그마의 엘리먼트를 하나 픽스합니다. 제가 다른 놈으로 했었는데 또 G를 써버려서. 네. 자, 그래서 이 솔리드 토러스가 하나 있고요. 그럼 솔리드 토러스를 파이원을 제너레이트하는 놈이 하나 있을 건데요. 얘가 이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이 G를 레프레젠트하게 찾습니다. 사실 이런 컨스트럭션은 굉장히 스탠더드한 아르규먼트입니다. 나시나 서피스의 인베딩을 찾은 다음에 그 튜블러 네이버드를 빼내고 그걸 다시 글루인 하는데 다른 방식으로 집어넣는 거는 3미니폴드나 4미니폴드에서 얻고자 하는 매니폴드를 컨스트럭트하는 아주 기본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 솔리드 토러스를 하나 빼내고요. 다시 집어넣는데 솔리드 토러스를 빼낸 다음에 솔리드 토러스를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낫 컴플리먼트를 집어넣습니다. 근데 바운더리에서는 이제 잘 매치가 되니까요. 낫 컴플리먼트나 솔리드 토러스나 바운더리는 다 토러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토러스와 토러스를 아이덴티파이 시켜서 만들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 MI는 인테리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탑 바운더리나 바텀 바운더리는 뭐 전혀 변하지 않고요. 여전히 호몰로지컬리 프로덕트, 호몰로지 실린더가 됩니다. 호몰로지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메이어 비니토리스 시퀀스를 쓰면 쉽게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되는 이유는 사실 모든 낫 컴플리먼트가 H1이 퍼스트 호몰로지 그룹이 D가 되기 때문에 쉽게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호몰로지 실린더들을 만듭니다. 정리하면 낫을 무한계를 잡는데 어떻게 잡냐면은 알리산더 프로노미얼의 이리듀서블하고 그 코에피션트들의 멀티셋이 서로 다르게 잡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트리비얼 낫의 컴플리먼트를 빼낸 다음에 이 KI의 컴플리먼트를 붙이는데 그 붙이는 선 S1은 그냥 특정 G를 레프레젠트하게 잡습니다. 이런 식으로 붙이면은 그 아까 또 말씀드렸던 그 쇼트 이그렉트 시퀀스 체인 컴프레스의 그런 공식과 듀얼러트를 이용해서 이 톨전이 알렉산더 폴리미안에서 T 대신에 G를 집어넣어 이 그룹 윙의 엘리멘트가 된다는 걸 쉽게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나면은 이제 이 MJ는 톨전이 델타 I니까요. 델타 I는 이리듀서블이거든요. 팩토리제이션을 쭉 해놨을 때 이 자체가 그냥 팩토리제이션입니다. 이리듀서블이니까. 뭐 팩터를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셀프 듀얼한 걸 찾고요. 알렉산더 폴리미어들은 다 뭐 셀프 듀얼하니까요. 그러니까 델타 I, 델타 J가 뭐 서로 다를 수밖에 없겠죠. 이리듀서블하면 뭐 같든지 다르든지 오토몰피즘까지 해도 멀티셋들이 서로 다르게 잡았기 때문에 코어피션들이 다 다르게 잡았기 때문에 같지가 않습니다. 한 폴리미어를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셋으로만 달라도 멀티셋이란다고 해서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셋이 다른 게 좀 약한 점. 예예. 그러면 이제 좀 합쳐지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요. 그래서 오토모피즘으로 어떤 폴리미언들을 보냈을 때 서로 같은지 다른지를 보기 위해서 코어피션트를 봅니다. 아까 지금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 CP들은 만약에 P하고 오토몰피즘에 의해서 같은 그러니까 이퀴블런트한 Q가 있다면 CP나 CQ나 두 개가 같아야 됩니다.
네, 근데 CP와 CQ가 다르다는 거는 P하고 Q가 서로 이퀴블런트하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델타 I하고 델타 J는 서로 이퀴블런트하지 않게 되고요. 이건 팩토리제이션은 그냥 그 자체니까요. 1이 나오든지 0이 나오든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대로 MJ들이 이 호모모피즘들의 듀얼 베이시스가 돼서 G마도 to infinity로 가는 호모모피즘들을 만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게 그 증명이 이제 마지막 단계에 완성이 되어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세어럼은 이건 그냥 간단히 소개만 해드리겠는데요. G마도 to infinity로 가는 것 뿐만 아니고 G인피니트로 가는 그런 호모모피즘들도 만들 수 있습니다. 아, 여기서는 이런 조건들이 좀 필요한데요. 이 조건들이 필요한 이유는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런 게 없습니다. 아, 왜냐면은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시메트리가 아니고 에이시메트리가 필요합니다. 에, 아까 그 톨전의 듀얼러티를 생각해 봤을 때 M하고 시그마 플러스의 톨전의 인볼루션은 그 듀얼러티에 의해서 M하고 시그마 마이너스 바운더리에서 시그마 플러스를 빼면은 시그마 마이너스는 없겠죠? 그게 톨전하고 같은데 이게 만약에 M 시그마 플러스의 톨전하고 이퀴블런트 해버리면은 이런 G 인피니트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셀프 듀얼이기 때문에 셀프 듀얼하지 않은 것들을 이용해서 이걸 만들어야 돼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컨디션들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런 셀프 듀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호모모피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증명은 제가 아이디어만 그냥 한두 마디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프레첼 낫을 이용해서 그냥 직접적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M 시그마 플러스의 relative handlebody decomposition을 생각합니다. M 시그마 플러스의 relative handlebody decomposition은 원셀하고 투셀만 있는데요. 원셀하고 투셀의 개수가 똑같습니다. 제로셀하고 쓰리셀은 없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그 핸들바디는 원셀, 원 컴플렉스에다가 투셀을 어떻게 어태치하냐에 따라서 결정되는데요. 이때 나오는 어태칭 커브와 벨트 커브의 인터섹션을 잘 생각해보면 그거를 이용해서 톨전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핸들바디 디컴포지션을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이런 이그잼플을 만드는 방법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자세히는 설명드리지 않겠고 이 시간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 여러 페이지에서 네,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질문이나